오늘 그러면 참어머님의 송탄과 천지인 참부님의 노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 참어머님의 가문의 역사, 메시아를 맞기 위한 기대와 신부의 준비, 참어머님 탄생과 성장 과정, 참어머님 완성과 가치, 참부모님 성원식, 참어머님의 생애와 위상의 변화, 참어머님 책임 완수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지만 참 어머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은 선민을 준비하시고 또 중심 인물들을 세우셔서 역사를 준비해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부모님 노정을 보면 참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달래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약 900여 해의 침략을 당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많은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이 새로운 왕조가 생길 때마다 중국 대륙을 통합을 해놓고 또 통일을 위해서 많은 나라들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중국 대륙이 통일되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전략이 바로 이 한반도를 어떻게 자기들 나라로 편입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과제였던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그 침략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왕이 정말로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사신이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자연 굴복시키려고 하는 입장에서 사신을 파송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사신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려면 이 달래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달래강은 징검다리, 즉 돌을 이렇게 띄엄띄엄 놓아서 만든 그런 징검다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사신이 그 오는 시기가 8월달이었기 때문에 장마가 지면 그 다리가 없어집니다. 이 사신을 잘 맞지 않으면 많은 또 침략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신을 잘 맞아야 되는 것이 그때의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왕이 포스터를 붙여서, 즉 방을 붙여서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고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조한준 씨께서 당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다리를 놓게 됩니다. 다리를 다 만들고 나서 이제 내일 이제 오픈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한국 돈으로는 세 푼이라고 했는데 미국의 뭐 달러로 따진다면 뭐 3달러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3달러로 자기가 그 오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발이 다 해졌기 때문에 신발을 사서 머리맡에다 놓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한준아, 한준아, 내 공이 크구나. 근데 어찌해서 그 3달러로 신발을 사시느냐. 공적인 돈 이 3달러마저도 100% 거기에 투입을 했더라면 내가 너희 가문에 왕자를, 하늘의 왕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공주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 어머님 가문에는 조한준 할아버지로부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준비된 역사적인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가문이 있었습니다. 참 어머님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1943년 2월 10일 4시 30분 음력 1월 6일 날 탄생하셨습니다. 3대 동료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읍 신의리 26번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 꿈을 꾸시게 되고 환상을 보시게 됐는데 그 환상이 아주 푸른 숲 가운데에 소나무가 우거진 숲 가운데서 아침 햇살이 찬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나무 가지에 두 마리의 학이 나타나서 정답게 놀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의 장면을 보고 예사롭지 않은 그 꿈을 통해서 참 어머님의 이름을 이 새의 이름을 따서 학자라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참 어머님의 고향 안주 신의 일입니다. 아주 옛날의 이 풍경이죠. 너무나 아름답고 아늑한 그런 지역입니다. 참 어머님의 가문의 역사를 보면 이 한승훈 선생과 홍순의 대모님이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이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죠. 조원모 할머니는 일찍이 기독교 신앙에 아주 심취해 계셨고 그리고 홍순의 대모님과 더불어서 함께 교회를 줄고 다니셨습니다. 이 당시에 북한에서는 약 3만 명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그 숫자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이용도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이용도 목사의 교회가 새 예수교입니다. 그 이용도 목사는 대모님을 보시고 하는 말이 홍유일의 딸이여 기뻐하라. 그대의 아이가 아들이거든 우주의 왕이 될 것이요 딸이거든 우주의 여왕이 되리라고 축복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참어머님 4살 때 복중교를 다니시게 됩니다. 이 허우빈이 다스리던 복중교인데요. 참어머님이 홍순의 대모님의 손을 잡고 나타나자 경배를 하면서 이분은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이라고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모 할머니는 늘 참 어머님을 안고 교육시키기를 너희 아버지는 한승훈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시켜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하면 하늘 아버지를 늘 기억하셨던 그런 삶이셨다고 합니다. 참 아버님의 그 말씀을 한 구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를 맡기 위한 기대와 신부의 준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왜 40살 사나이가 어머니 같은 전부 다 16, 17살 되는 처녀와 결혼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혜화가 17살 때 맞이하지 못했다고요. 16세에 타락했다고. 섭리 역사에 있어서 한국의 재림주가 오기 때문에 재림주를 만나기 위해서 40년 동안의 3대 여성들의 사명이 옮겨온 거예요. 그것이 김성도, 즉 성주 교단을 말합니다. 정수원의 할머니, 그 다음에 허호빈 복중교를 말합니다. 허호빈 집단,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재림주 시대로 넘어오는 거라고요. 어머니 시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80에서 70, 70에서 60, 60에서 50, 50에서 40, 40에서 30, 30에서 20, 20에서 10대까지 거둬가지고 어머니를 택해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14년 걸렸어요. 이렇게 해서 축복을 전부 다 전수해놓고는 그 자리에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대한민국 땅을 놓고 보면 오른쪽에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중심인물 12유형이 있었고 왼쪽에는 혜화, 즉 참 어머니 되실 분을 맞기 위한 12그룹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12그룹 중에서 남성그룹은 백남주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또 이용도 목사가 있었고 김백문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기독교 아벨적 영적 중심인물로서 우리의 원리의 일부를 계시받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분을 만나면 그가 재림주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늘은 이들을 육성하시고 계시로 키워오셨던 무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서쪽에는 메시아의 신부를 맞기 위한 준비 기대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12형 중에서 해화형 김성도 그리고 복중교의 호빈 그리고 박을룡이라고 하는 여호와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 그룹들은 참 아버님의 말씀을 보면 1968년 3월 7일 말씀을 보면은 해화가 이 땅에 와서 즉 메시아의 신부가 이 땅에 와서 해화가 타락한 것을 전부 극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화는 그냥 육신적으로 성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해화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정의 기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성이 성장할 때에 8단계에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성장해야 될 그 내용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즉 딸의 심정, 여동생의 심정, 부인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 할머니의 심정, 여왕의 심정, 그리고 하나님과 일체의 심정, 천지인 천부모의 심정을 전수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 타락하지 않은 해와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참 어머님은 이런 영적 집단의 열두 그룹들을 통해서 해와가 잃어버렸던 것을 당신 스스로가 홀로 밑단계에서부터 이 8단계의 심정을 회복하셔야 될 사명이 계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성주교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김성도라는 사람은 타락론을 우리 원리 강론이 나오기 전에 하늘로부터 일부 부분을 계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타락은 음란으로 되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하나님은 두 가지 슬픔이 있는데 타락 행위를 보고 간섭 못한 한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시는 슬픔이 있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육신 쓰고 재림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계시들을 우리 원리에서 우리가 배운 계시들을 이미 부분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성주교단에 많은 사람들을 역사편찬에 있을 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성주교단에서 주로 가르쳤던 것은 신부 교육이었답니다. 그래서 양심과 순결 운동 교육을 시키고 메시아의 신부의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 드렸던 교단이 바로 성주교단이었던 것입니다. 이 교단에 바로 조원보 할머니와 그리고 홍순의 대모님이 다니시고 계셨고 참 어머님의 어린 시절에 이 성주교단에 참 어머님도 다니시게 됩니다. 이 성주교단의 김성도가 죽고 나서 성주교단의 평양 지부장을 역임했던 허호빈 씨가 이 성주교단을 이양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속적으로 사람들이 부르기를 성주교단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때부터는 복중교단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0세부터 33세까지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음식들을 준비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즉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어린 시절부터 어른의 이르기까지 입을 옷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매일마다 700배, 3000배 경배를 하면서 심지어는 옷을 만들 때 화장실을 갈 수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악령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7일 금식을 하고 7일 금식을 하고도 뱃속에 아직 오물이 남아있으니까 3일 동안 정성을 들이면서 그 이후부터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주 찬송을 부르면서 거룩하게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했던 교단이 바로 복중교단이었습니다. 즉 복중교단은 메시아를 모시는 준비 기대의 본보기 노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메시아를 어떤 법도와 질서로 모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교육시켰던 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교단에도 조은모 할머니와 홍순애 대모님, 참 어머님이 이 계시받은 이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준비의 기대에 이 교단을 다니셨던 것입니다. 열두 유형 중에서 이 아주 중요한 여인이 바로 여호와의 부인 박월래입니다. 일명 박을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딸의 단계부터 여호와의 부인의 단계까지 그 8단계의 노정 속에서 마지막 단계, 즉 천진 참부모가 될 수 있는 그 부인의 자격에 대한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교육 계시를 받은 여인입니다. 참 아버님은 이 8단계의 한 여인 한 여인에게 그 한 사람 전부에게 모든 계시를 주지 않고 부분적으로 딸의 단계에서 일부분, 또 여동생의 단계에서 일부분 이렇게 교육을 받은, 또 계시를 받은 그런 여성들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인증을 받아야 되시기 때문에 최고의 마지막 단계의 천진 참부모의 그 입장에 여성의 심정을 전수받아야 될 여인이 바로 이 박월래였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아버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시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처음에는 참 아버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인정하게 되는 노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늘이 이 땅에 신부의 기반을 통해서 준비해왔던 그 내용들을 다 이양을 받게 되십니다. 자, 이 신부 기반은 결론적으로 성주교단은 성적 타락의 근간을 두고 그 계시에 의해서 순결 교육의 전통을 세워서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신부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복중교는 허우빈에 의해서 신부로서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그 기대를 상속받은 교단이었습니다. 8유형의 심정적 기대의 모든 것들을 참 아버님은 또 참 어머님과 더불어서 이양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김성도, 허호빈, 조원모, 홍순애 대모님으로 이어지는 신부 기반을 이양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 양심과 순결 교육 성주교단, 그리고 메시아 모심의 기대 복중교단, 그리고 팔유형의 신부 심정 기대, 이것을 조원모 할머니, 홍순애 대모님, 참 어머님으로 이어지는 그 3대 동료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으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참 어머님의 초등학교 시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어머님은 북한에서 이제 1948년부터 50년까지는 북쪽은 구소련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남쪽은 USA, 미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38선이 그어져서 48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갈 수 없었고 전쟁 준비가 활발히 북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엄마 할머니는 당시 참 아버님이 대동보안서 흥남감옥소에 가시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은 조엄모 할머니에게 계시를 주기를 주님을 찾아서 이 남으로 가라라고 하는 계시를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남하 노정을 하시게 됐는데 참 그 역사는 미리 예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1950년에 그때 당시는 본부교회가 청파동 용산구에 만들어지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참 어머님이 남한에 와서 입학한 학교가 바로 청파동 옆 동네인 쇼창동의 쇼창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6.25 전쟁이 터져서 오갈 데 없는 그런 대한민국의 그 피난민 행렬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하늘의 계시에 따라서 대구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몰려오는 바람에 또 계시에 따라서 제주 아일랜드 효돈 초등학교에 5학년에 전학을 가셨다가
다시 이제 서울, 전라, 서울, 대구, 제주, 춘천까지 오시게 됩니다. 춘천에서 생활을 하시게 됐는데 1956년 3월부터 봉의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마치시고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참 아버님과의 만남인데요. 참 어머님이 이제 학창시절에 대구에서 서울에 계신 참아버님을 만나기 전에 홍순의 대모님이 몽실을 꾸시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황금용 한 쌍이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대모님은 일찍이 성주교단 출신이실 때 이미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두 번씩이나 만나시게 되죠. 만나셔서 지시를 받고 성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성주교단을 다니던 정석천 장로님께서 이 전쟁시대에 내려오셔서 이제 홍순의 대모님을 만나게 되고 그 정석천 장로님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그 타락은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그 교리를 갖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다. 그곳에 메시아가 있다는 계시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가서 그 곳에 방문했었고 그분을 만났었다. 당신 한번 같이 가보자 라고 해서 홍순의 대모님과 정석천 장로님이 용산구 청파동에 오게 됩니다. 홍순의 대모님은 참 아버님이 방에서 나오시자마자 놀라고 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그 꿈속에서 나타났던 그 젊은 청년이 바로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홍순의 대모님은 원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홍순의 대모님이 살아생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로 이 장면에서 아주 실감나게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모님이 참 아버님을 만나고 나서 약 1년 후에 춘천에 계시던 한 학자 어머니를 모시고 청파동 교회로 오시게 됩니다. 1956년 3월입니다. 참 어머님이 13세 되던 해입니다. 참 어머님이 나타나자마자 홍순의 대모님의 손을 잡고 있는 참 어머님을 보시고 아버님은 눈을 척 감으시고 너무 감동하셔서 한 학자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세 번 반복하시게 됩니다. 이미 아버님은 영적으로 참 어머님이 미래에 해와 사명을 다하실 또 인류의 어머니의 사명을 다하실 참 어머니인 것을 아시게 되신 것이죠. 참 아버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1996년 7월 31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간 완성 목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성장해서 부부를 이루어 결혼하고 하나님이 아담 해와의 체를 쓰시며 직계 자녀를 번식하여 하늘 가정을 완성하고 하늘 가정의 확정을 통해서 하늘 나라를 창건한다. 즉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부부를 이루고 그 부부를 이룰 때에 아담 해와의 체를 쓰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직계 자녀를 번식해서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참부모의 완성의 길에 대해서 1990년 7월 1일에 말씀을 보면요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니의 완성의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88년 2월 23일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갖고 살겠다면 혼자 이룰 수 없다. 사랑은 상대적 요건 내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문총재가 혼자면 사랑이나 성령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한학자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천음새가 동하고 작동하고 세포가 취해버립니다.
결국 문 총재의 완성은 한 학자라는 사람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한 학자 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을 찾아 세우는 조건과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자격은 부모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부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혼했어도 자녀를 낳지 않으면 부모의 자격을 얻지 못하지요. 이 부모의 자격은 부모 스스로가 아니라 자녀가 만들어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남편의 자격은 남편 스스로가 자기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이라고 유일하게 불러주는 것이죠.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라고 부르는 그 존재는 바로 남편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의 완성은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완성은 아내에게 있습니다. 자녀의 부모의 완성은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참어머님 완성의 기준은 97년 1월 1일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담 창조, 아담은 해와를 동반 완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주체는 절대 대상을 창조하고 절대 대상도 절대 주체를 창조하고 완성한다. 결국은 절대 대상이 완성된 존재라면 절대 주체들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쌍방 완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님의 완성, 어머님의 완성은 쌍방 완성이고 동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적인 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삼일일체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67년 12월 31일 말씀을 보면 참 어머님의 현현의 의미에 대해서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신은 어머니 신으로 이 땅 위에 와서 신부의 체를 써야 한다. 메시아가 이 땅 위에서 실체를 갖추면 신부도 천도의 모든 내용을 알고 신부의 자격을 완수해 놓아야 한다. 이미 어머님께서는 이 성주교단을 통해서 또 복중교단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입장에서 오시고 신부로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메시아를 어떻게 모시고 하나 되어야 되는지를 다 계시받고 훈련받으신 분입니다. 신부는 메시아가 맞이할 한 가정을 준비하고 한 국가를 준비하고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 참아버님은 기독교 문화권인 대등한 신부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등한 신부권을 어머니 중심 삼아 찾아야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960년 4월 11일 참 부모님은 성혼식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전에 60년 3월 27일 성혼식을 앞두고 가약식을 먼저 하시게 됩니다. 이때 네 가지 의식을 하시게 되는데 첫째 의식이 재림주의 한국 재림입니다. 이 땅에 재림주가 왔다라고 하는 선포의 의미의 의식을 하셨고 두 번째는 무형의 아버지와 실체 아버지의 일체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실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하나 되어서 실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일체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3장면은 면류관 봉정식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해야 될 사명이 계신 것이죠. 네 번째 장면은 왕건 봉정식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늘 부모님은 이 땅의 왕이시고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런 왕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이 뜻을 성취해서 모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에게 본연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도록 만드는 것이 참 아버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약속을 하고 내가 분명히 이 뜻을 이루겠다고 다짐을 하시고 가약식 이후에 성혼식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 가짜 교주들도 있습니다만 미리 선점해서 약속한 교주들 없습니다. 참 부모님 이 말씀을 보면 정말로 이 뜻을 현재 와서 보면 그대로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우리 참 부모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님 성혼식이 60년 4월 11일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14년 노정의 기반, 즉 45년의 해방 이후에
46부터 60년까지 14년 노정 기반 위에서 서시게 되고, 먼저 세 가정을 약혼식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이 세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본연에 아담의 와를 3대 천사장이 모시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3대 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3가정이, 3제자가 참 아버님을 보위하고 하나 되어서 가야 될 의무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혼식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잔치의 의식으로 되었고, 이때도 1차식, 2차식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시는데요. 1차식은 탕감복귀 부모의식입니다. 이 타락한 세계를 이제 다 탕감해서 본연의 부모의 입장으로 세운다. 2차식은 영광의 부모의식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전부 끝내고 본연의 영광의 부모의 의식으로서, 부모의 왕으로서 하늘 부모님을 세워드린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이 성혼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이때 성혼하셨던 참 부모님의 사진입니다. 성혼식 직후에 참 어머님의 결심이 2012년 12월 25일 날 말씀을 보면, 나는 탕감복귀는 내 당대에 끝낸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반드시 해방하겠다. 12명의 자녀를 반드시 낳겠다. 참 아버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충분히 이미 그런 교단들을 통해서 하늘이 부분적으로 그 교단들을 훈련시키고 부분적으로 계시를 주었지만, 참 어머님은 그것을 연계해서 모든 교단들을 통해서 계시된 것들을 전체를 묶어서 다 이해를 하시는 참 어머님이셨고, 그 교단들의 준비는 참 어머님을 중심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는 하늘에 준비된 기반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참 어머님의 생애와 위상이 변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적인 타락으로, 성적인 입장에서 혈통적인 문제만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해와가 본연의 하나님의 여성 성상에 있어서 갖춰야 될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머님은 그 모든 여성들을 대표해서 이 딸의 단계에서부터 여동생의 단계, 부인의 단계, 어머니의 단계, 할머니의 단계, 여왕의 단계, 하나님의 심정의 단계, 천지인 참부모의 부인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이 과정을 당신 몸서 밑바닥부터 출발해서 당신이 모델로 전체를 다 탕감했다라고 하는 조건을 세우셔야 되는 입장이 참어머님의 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여동생의 단계에서, 메시아 단계에서 이것을 이루셨고, 참부모의 단계에서 부인, 어머니, 할머니, 여왕의 단계, 만왕의 왕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심정, 천지인 참부모의 심정을 이양받아서 승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상의 변화도 아버님 말씀 그대로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 날짜도 말씀 선집에서 그대로 발췌를 한 것입니다. 자, 딸에서 여동생으로서의 위상 변화가 1963년부터 1977년 14년 노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0년부터는 성혼을 하셨지만, 성혼 후에 3년간 식구 집에서 기거를 하셨기 때문에 63년부터 1977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어머님은 이미 성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을 아버님의 입장에서 보실 수가 없고, 딸의 입장에서 아버님을 보셔야 되고, 아버님은 어머님을 딸의 입장에서 바라보시고, 어머님도 아버님을 아버지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노정이었습니다. 인류를 대변해서 당신이 이 길을 밑단계에서부터 걸으셔야 되는 그런 참 어머님이셨습니다. 이때는 아버님 말씀을 보니까 10달러 이상을 쓸 때에 아버님에게 결제를 받아야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모님과 참아버님을 희생하는 입장에서 세워지셨고, 대모님은 정문으로 들어가시지 못하고 뒷문으로 다니실 정도로 정말로 그런 정성으로 일관을 하시게 됩니다. 이 7년 노정의 결과, 이제 참 어머님은 정말로 딸의 입장에서 아버님을 잘 모시고
아버님의 심정을 읽어드리면서 이 3년 4년에 하늘 앞에 사탄 굴복을 시켜서 개인적 승리가 된 여성 되기에 승리를 하시고 또 4년 동안 가정적 기반을 조성하는 기간을 승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년 노정의 섭리적 의미에 대해서 아버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장성기 완성급에서 완성고로 넘어가는 기간이었고 탄감복귀 노정 기간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가정적 완성 기반을 넘어가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4대 명절을 찾아 세우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세 가정에서부터 124가정을 세우는 기간이었고 1976년 10월 4일 날 천승일, 그리고 77년 2월 23일 날 지승일 선포로 참 어머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기반을 이루심으로써 승리하시게 됩니다. 이때 참 자녀분들도 이렇게 많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자, 참 어머님이 참 기쁘시게 이때는 김포공항도 아니고 인천공항도 아닙니다. 여의도 공항입니다. 여기서 아버님과 나란히 꽃답을 받고 해외에 가시는 그런 입장의 사진입니다. 참어머님께서 생애 최초의 공식적 간증을 하셨는데요. 내가 71년부터 75년까지 원래는 그 상황에서 볼 때 그 자녀가 이 5년 터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국진님과 권진님이 이 자연유산을 하실 정도로 이때 당시에 얼마나 심각하고 하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감, 해와 복귀를 하고 정말로 그 밑단계부터 승리의 노정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보여야 되는 그 심정을 가지시고 아무 죄 없으신 순결하신 참 어머님이 이런 노정을 거느리시게 됩니다. 매년마다 아기를 생산하시고 그러시면서 아버님을 보좌하시는 어머님의 정말로 뼈를 깎는 그런 삶의 노정을 거느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홍순의 대모님도 어머님을 도와서 종의 입장에 서셨다. 그리고 아버님 말씀에 개인적으로 승리한 여성이 되기 위한 투쟁 기간이었고 이 3년 기간이 4년 기간은 가정적인 단계에서 투쟁 시대였는데 이 상상을 넘는 시험 기간을 참 어머님과 홍순의 대모님이 통과했다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976년 이후 어머님은 승리의 기준을 도달해서 온전한 생활이 주어지십니다. 그래서 아버님 뭐라 하냐면 77년 금년의 성혼 기념일인 2월 23일 선생님은 어머님에 대하여 그 전과 다르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어렵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아버님 스스로 어머님이 그 과정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셔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때 아버님은 그 기반 위에서 미국 국회 워싱턴 대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 대회를 하시게 되시죠. 이제 참 어머님이 이 14년 노정을 승리하심으로써 여동생에서 부인의 단계를 승리하시게 되는데요. 1977년부터 91년도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머님은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참 어머님은 세계적 어머니로서 10년간 세계 순회 노정을 가시게 됩니다. 이게 아주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해와가 아담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리에서 배웠다시피 탄감복귀는 반대 경로입니다. 참 어머님은 해와가 아담에게 했던 것을 반대로 극복해서 승리하셔야 될 이유를 성취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와가 아담을 무시했던 것 입장에서 참 어머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참 아담으로 오신 참 아버님을 증거하고 아버님을 말씀으로써 증거하는 그 노정을 10년 동안 세계 순회 노정의 대장정을 승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1990년 2월 27일 드디어 참부모 환영대와 천지부모 선포대회 때 아버님은 어머님을 제2대 교주로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권 복귀 섭리 시대를 선포하시고 어머니가 옆자리에 서셨다고 7월 1일 날, 97년 7월 1일 날 말씀에 아주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인데요. 1990년도에 30회를 맞으므로 가정을 중심하고 세계 무대를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선생님 없고 어머님만 있더라도 뜻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중심 삼은 여성 전체 해방권이 지상에 선포된 것이 오늘 아침입니다. 세계 여성 동맹을 만들어서 거리의 여인을 청산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혼자 있어도 부모님 대신이고 어머니가 혼자 있어도 부모님 대신입니다. 선생님이 제1교주, 그 다음에 어머니는 제2교주다 이거예요. 이제는 수평이에요 라고 90년 3월 27일 날 분명히 아버님은 어머님의 승리의 위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승리의 조건을 통해서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부인에서 어머니의 단계 위상을 정립하시게 되는데요. 이것이 아주 가장 핵심적인 행사가 바로 1992년 4월 10일입니다. 세계평화 여성연합 총재 취임식입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을 증거하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아버님과 아버님의 그 심정과 그 사랑을 전파하시는 그 노정을 통해서 승리한 기반 위에 1992년 4월 10일 드디어 세계평화여성연합이 창설됩니다. 이 세계평화여성연합의 창설의 의미가 저는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사탄이가 번식할 수 있었던 조건은 뭐냐면 여성 때문입니다. 자기의 혈통을 낳아주는 것이 바로 여성입니다. 그런데 참 어머님께서 이 승리의 기반을 닦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계평화여성연합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전 세계의 여성들이 사탄 누시엘의 여성들이 아니라 참 어머님의 여성권으로 포함된 무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999년 3월 21일 3억 6천만 쌍 축복식 때 누셸이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제는 타락한 씨를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참 어머님이 전 세계 여성들을 당신의 품속에 품는 놀라운 승리의 결과 때문에 이제는 사탄이가 더 이상 자기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누시엘이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부님 정착시대 선포, 참부님 성약시대 선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1999년 6월 14일 날 참부모님 천주 승리 축하 선포식 때 아버님은 공항에 나가서 80개 도시를 도시고 오신 참 어머님을 공항에 나가셔서 눈물로써 맞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에게 정말로 그동안 수고한 그 공로를 인정하셔서 이때 공로패를 하사하시죠. 참아버님의 이름으로 이 공로패를 하사하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어머님은 대등한 자리에 서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기념식했던 장면입니다. 자, 참 어머님은 이 당시에 세계 순회 노정을 다니시면서 91년도부터 99년도의 말씀이 이상세계의 주역이 될 여성이었습니다. 타락한 해와가 본래의 해와로 돌아오려면 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참부모와 성약시대를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밝히시는 것이죠. 또 구원섭리사와사의 원리관과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지금까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구원섭리를 한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주의 근본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참 사랑을 중심한 참 가정과 참 우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축복과 영생, 인간이 가야 할 생의 노정, 총 600여 차례의 순회 강연을 통해서 이 당시에 사실은 저도 그 느끼지만 참 아버님을 메시아 구세주 만왕의 왕으로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전 세계 순회 노정을 돌아다니시면서 아버님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아버님을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로 증거하시는 놀라운 역정을 거니시게 되는 것입니다. 해와가
아담이 본연에 완성된 아담이 가야 될 길을 막았던 것을 반대 경로로 탕감 복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참 어머님이 참 아버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구세주요 참부모라고 온 세계의 가인권 자녀에게 선포하시는 놀라운 역정을 걸어가시면서 말씀으로 호소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2년에 대한 이 말씀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대 국가를 모두 연결해서 접붙여야 된다라고 어머님에게 아버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참 아버지는 문선명이고 참 어머니는 한학자라는 것을 확실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92년 4월 10일 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참 어머님이 참 아버님을 동반해서 오시면서 해와가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하나 찾으시면서 아버님의 기반을 만들어드렸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과 본인의 내자 한학자 총재는 인류의 참부모요 구세주요 재림주요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8월 24일 날 92년 8월 24일 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참부모를 다시 찾아 세워서 선한 창조 이상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에서 할머니의 위상의 변화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참 어머님께서 세계 40개 도시를 순회 강연을 하십니다. 마지막 이제 유럽에서 12개 도시를 남겨놓으실 때 아버님은 미국에 계시면서 바닷가에 나가셔서 매일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정성을 들이십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1일 날 갑자기 아버님은 제2차 노아 40일 홍수 심판 후 새로운 정착의 날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1차 홍수 심판은 노아로 말미암아서 전 노아 8가족만 살고 방주를 지어서 나머지 전 세계의 인류가 멸하게 되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방주를 완료해놓고 3일 전에 노아의 방주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실질적으로 땅에 노아가 첫 발을 내딛는 것은 60이 걸려서입니다. 그러니까 60일, 40일, 그리고 3일 전에 들어갔으니까요. 103일이 됩니다. 이때 참 아버님은 노아 홍수의 심판의 날을 얘기하시면서 신마님이 그 100일 잔치를 앞두고 있었는데 103일 잔치로 만들어라고 하시면서 이 날이 기념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노아 홍수 심판이 전 인류를 멸했다라면 이때는 2차 홍수 심판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일체가 되셔서 말씀으로 전 세계의 강인권에게 말씀 심판을 통해서 인류 구원에 그 의지를 표명하신 심판의 날이신 것입니다. 이 103일 잔치를 통해서 이제 아버님은 2000년 6월 17일 날 해양 환원식, 6월 24일 날 육지 환원식, 6월 30일 날 천주 환원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사탄이 가져갔던 환경, 이 내용들을 다 찾아 세웠다는 조건을 세우시고 2000년 9월 26일 날 3시대 대전환 4위대 입적 통일 축복식을 천축복 과정이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시대란 구약, 신약, 성약을 넘어선 대전환이다. 사위기대, 하나님이 본래 만들고자 하는 사위기대죠. 입적, 그 본연의 천국의 이상가정에 입적을 해서 통일된 축복식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2000년 12월 3일 날 이제 낙원지옥 철폐 및 천일국 입적을 선포하시게 되고 우리가 다 이렇게 3시대 대전환 축복식을 받은 우리들이죠. 자, 2000년부터 2003년까지가 할머니에서 여왕으로 위상 변화가 되신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1년 1월 13일 드디어 하나님 왕권 즉위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천지 부모님 천일구 계문 축복 성혼식과 천주 천지 천부님 평화 통일 축복 가정왕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정왕 즉위식입니다. 천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하늘 부모님이 천부모님의 채를 쓰고 오셔서 하나님이 천부모님의 가정에 완전히 하나 돼서 임재한 그 즉위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와 땅의 부모가 합쳐서 천지 부모 시대가 열렸다고 2003년 10월 25일 날 말씀을 하시게 되고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완전 일체되었다. 완전 일체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명절 때 의식 때를 보면 어머님께서 아버님한테 먼저 경배를 하고 그다음에 양이분께서 이제 경배를 하셨는데요. 이때부터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경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참 어머님이 지상과 연계해서 동시에 역사하시는 시대다. 그리고 우리는 4차 선민권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모의 모습으로 현현하는 시대를 맞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의 가정왕 즉위식의 장면입니다. 여왕에서 하나님과 일체된 여성으로서의 위상 변화는 2003년부터 2006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핵심 포인트가 2004년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천일국 창건 선포 및 뉴욕 주정부 정관 등록을 한 날입니다. 실제로 천일국 창건에 대한 주정부의 정관을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절대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천일국을 문서상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05년 9월 10일부터 2006년 6월 13일까지 천주평화연합 창설과 세계 순회를 하시게 됩니다. UPF를 중심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섭리기관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 6월 13일 날 천정궁 입궁식과 대관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정궁을 새로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이 천정궁 속에 오셔서 이 세상을 직접 치리하시는 그런 놀라운 천정궁 입궁식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대관식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참부모의 체를 쓰고 오셔서 이 땅을 치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일체되어 거행된 대관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구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참부모님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뭐 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냐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원리로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체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아담이 완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담은 영원한 부자지의 관계고 단 일체되었고 하나되었다라고 하는 것 완전히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일국 창건을 두고 이제 주권, 국토, 백성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이제 신종주적 메시아를 선포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일체해서 천지인 참부모의 위상 변화는 2006년부터 2013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평화의 왕 대관식 이후에 3차례의 대관식을 하시게 됩니다. 2006년 6월 13일 날 천주평화통일의 왕 대관식 그리고 2009년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2010년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아벨 유엔 정착과 대관식 그리고 실체 삼위 일체를 이룬 토대 위에 거행된 대관식 천지인 참부모님 천일국 즉위 대관식의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2013년 1월 13일이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크신 승리의 조건을 갖추시기 위해서 참부모님 홀로 그리고 아버님을 서포트하면서 아버님과 동반 완성하신 우리 천지인 참부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8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신 양이분 동반 완성하시고 동반 모든 승리를 일궈내신 양이분이신 것입니다.
이 승리하신 참어머니 완전한 자리에 서셨다고 2008년 5월 14일 날 아버님 말씀하셨는데요. 천진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에서 이제 하나님이 참 부모님의 실체를 쓰시고 그때부터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8월 1일 날 정문합작용과 삼위일체 완성을 했다고 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녀라고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천주부모, 천지부모가 천지인 참부모가 되었고 밤의 하나님이 낮의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밤낮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11년 11월 17일 날 천일국 최대 승리 기념일을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문에서 천일국 최대 승리 기념일, 영원 승리 기념적 완성되나이다. 완결 완료로 끝을 일구게 되다. 아주 참 하나님 참부모님 일제 완료, 하나님 완성 완결 완료 아주 시봉천국 되다라고 11년 11월 17일 날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12년 8월 13일 날 드디어 아버님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님께서 2013년 1월 13일 날 아버님을 영적으로 모시고 천일국 기원절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천지인 참부모님 성원식, 천지인 참부모님 천일국 즉위 대관식, 천일국 원년 선포,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식을 하시게 됩니다. 참 아버님과 참 아버님이 사탄과 싸워 승리하심으로 복귀 섭리 시대의 종결이 이루어졌고 참 어머님 후천개벽 시대의 실체적 천일국 시대를 개막하시면서 지금 완성기 4년 노정을 걷고 계십니다. 참 어머님은 중단 없는 전진을 말씀하십니다. 인류 한 가족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전 2020을 말씀하십니다. 천일국 헌법을 제정하시고 참 어머님의 아버님의 생애 노정을 실천하시고 실체화하시고 3대 경전을 편찬하시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시고 신용적 메시아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세계 선교 혁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마치면서 참 어머님의 생애 노정의 업적은 타락과 관련된 과거 청산과 새로운 창조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부모님 성원시 짓고 결심한 내용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셔서 마침내 천일국 진석덕 황제 억조 창생 만승군왕 태평성대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천일국 기원제를 통해서 천일국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중단 없는 전진을 통해서 비전 2020까지 7개국 복귀를 다짐하시는 우리 참 어머님이십니다. 우리는 기원조가 축복가정들은 하늘 부모님의 자녀이고 하늘 부모님만을 시봉하고 하늘 부모님 명령만 행동하고 신종점 메시아의 사명을 다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